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잠깐 짬낙, 출근 전 짬낙을 해보러 저희 집 근처에 항구로 갑니다. 시간은 5분? 5분? 10분? 요거밖에 없어서 짧고 빠르게 해가지고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대상어종은 요즘 시즌에 또 재밌는 꽉꽉이 줄적갱이를 타겟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인트는 기수형입니다. 기수형이고 속에 엄청 길게 브레이크라인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오늘은 요즘은 여기 탑 플로팅 타입의 펜슬인데 여기 좀 살짝 타버터 같은 역할을 많이 해서 이게 또 이제 효과가 좋아서 재밌어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보겠습니다. 일단 얕은 쪽으로 바로 체이스 있어야 되는데 저기서 한 마리 잡아줘야 두, 세 마리 잡을 수 있는데 케이스 없고 빠르게 프레시한 애들 잡고 출근할 수 있게. 자, 저쪽에도 좀 잘 나오는데 오케이. 자, 바이트입니다. 와, 늦었다. 아, 바이트가 지금 들어왔는데 살짝 오래 들어왔을 때. 아, 근데 이게 입걸림 돼가지고 아마 안 물 것 같은데 다시 해보자. 있다 한 마리 같은데 여러 마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와라 아, 오케이, 히트. 오케이, 히트. 자, 왔습니다. 어, 이게 찍혔나 모르겠네. 앞에서 사이즈 괜찮아. 다행히도 아까 물었던 줄전갱이가 물어준 것 같습니다. 저기 아래 보이나? 저기. 자, 이렇게 줄전갱이 탑에 하나 나옵니다. 탑에. 아, 좋네. 재밌네. 빨리 해가지고 한 마리 더 해보시고 타버터 펜슬에 이렇게 탄수 나오면 줄정갱입니다. 아이고, 좋네. 이게 릴리즈 할게요. 바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되게 지금 같이 먹이 경쟁하면서 쫓아온 애는 없었는데 아까 바이크가 들어온 애 같긴 한데 조금 옆쪽으로 해서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철수. 한 마리 잡았으니까. 바람이 며칠 불었는데 안 부니까 엄청 좋네. 장비는 상세 란에 기재는 해놓을 텐데 라이트 때에다가 7.7피트 2000번 합산은 0.25입니다. 좀 얇은 태클인데
저는 비거리가 좀 중요해가지고 비거리 멜라고 좀 얇게 사용하는 편입니다. 한 마리만 더 안 물어주나? 땡큐인데 완전. 저 안에 한번 가볼게요. 걸어가지고. 간단하게 한 마리. 목표가 거의 여기 올 때 한 마리 두 마리로 오는데 일단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먹을 겁니다. 라인. 라인 한번 틀어줘. 여기 한 두세 번 연습 없으면 켰습니다. 자, 아침 시간에 잠깐 짬낚시 해봤는데 한 마리 성공했습니다. 아, 고마운 고기인데 이렇게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이 부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. 네, 저도 지금 요즘은 이렇게 계속 낚시를 다니는데 지금부터 아주 재밌는 시즌이니까 어디 근처 놀러 오시더라도 한두 번쯤은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던져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좋은 장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타버터로 성공을 했고 아까 체이스 한 게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영상 편집 딱 해가지고 금방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